렌누크힐. 여기는 내가 가봤던가? 필요 상태군. 휴식 한번 하자. 들어가기 전에 저장하고 들어가 보자. 엔터. 오! 와, 바로 스니커 택을 웨어렛. 깜짝이야. 오, 리듀스드. 어째서 리듀스가 뜬 거야? 슬래싱 데미지. 슬래싱 데미지의 저항을 갖고 있네. 아, 저 뒤에도 있네. 와. 아, 익스플로시브 보험. 아, 발레리가 이렇게 빨리 누워버렸으면은 버닝아크는 어떨까. 아, 그냥 휘두른 칼은 데미지가 부지하게 감소가 되는군. 그냥 아, 스니거틱 데미지는 많이 들어간다. 역시 아직도 스니거틱 하나는 죽였네. 보자. 쇼킹 터치에서도 앞에 거는 데미지 리드스가 들어갔지만 뒤에는 못 막은 것 같지. 그래, 쇼킹 데미지는 25가 다 들어가네. 아우. 아, 쓰러졌네. 야, 저 뒤에서 폭탄 던지는 애 때문에 아주 골치구만. 하, 좋아, 알았어. 요렇게 싸우는구만. 자, 좋은 걸 다 갖고 있어. 한두 번 쏘는 것도 아니고 막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쓸 뿐만 아니라 게다가 갑옷이 아무리 높아도 불, 그거 던지는 거는 갑옷 판정을 회피하고 갑옷 판정과 전혀 다르게 윌, 의지저항 같은 걸로 하고 게다가 범위도 넓고 그리고 자기랑 자기 편은 또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 진짜 뭔가 사기적인 속성은 다 갖고 있어. 세상에, 그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네. 아, 이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광파 켜고 좀 더 버텨주고 있다가 여기서 옥타비아가 이때 안심하고 일단 버닝아크를 쓰고. 좋아, 벌써 반 깎았어. 그러면은 이제 버틸 때야. 아미리가 버텨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 충격을 뒤에서 꽂아. 아, 죽으면 안 돼. 하, 얘도 진짜 데미지 되게 안 되네. I always survive. 아, 여기서 폭탄 던지면 아미리 사망 판정 뜰 텐데. 큰일 났네. 아, 진짜 한 대를 안 맞냐 이렇게. 아, 너무한다, 너무해. 그렇게 많이 뜨는데 한 대를 안 맞네. 무조건 미스가 뜨네. 개프로. 아, 지금 시즌 실패했냐? 폭탄 맞아갖고? 아, 참. 아우. 아, 제철이했다. 아, 아,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아니, 왜, 자식. 순식간에, 아, 진짜 똑똑한 거 봐. 아. 와, 자식 공격력 진짜. 아. 말도 안 되게 세네. 아우. 이씩 데미지 줘서 이겨야겠네. 3.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와, 2.
달래리가 버텨줘. 야, 발레리도 진짜 되게 안 맞네. 진짜 잘 버틴다, 얘한테. 발레리 진짜 잘 피한다. 지금 아머 클래스가 어떻게 되겠대. 이렇게 한 대도 안 맞지, 발레리 기특하게. 39구나. 와. 내가 만났던 그 어떤 강한족보다 더 많이 AC를 끝까지 올려놨네. 39라니. 이러니 제가 맞추지를 못하지. 39면은 제가 어택 보너스 14 갖고 있는데도 뭐 절대 맞출 수가 없네. 절대. 그냥 발레리가 여기서 버텨주고 때리면 되겠다. 발레리는 버프가 끝나지 않는 한 절대 안 맞는다. 옥타비아가 산 공격으로 조금씩 찔끔찔끔 맞춰서 때리자. 아뎀. 서로 욕 나오는 상황이다. 진짜 서로 한 대도 못 맞추는. 어, 데미지 하나 들어갔다. 어, 데미지 조금씩 들어가는데, 발레리한테? 버프가 끝나고 있나? 주사위를 20 굴렸나 보지, 뭐. 어어, 데미지 들어가는데? 아니, 얘도 거의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만 죽어줘. 한 대만 더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만 죽어! 아직도 안 죽네. 와. 으아! 으아! 아! 하. 잘했다. 돈 얼마 했지? 16,647 있으니까, 부활 스크롤 6,000 주고 사 살리지 뭐. 아니야, 쉴 필요도 없어. 달려. 어? 헌터가 무조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네. 한각이 유리하고 있으면 안 되네.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 데까지 성공했는데 만나줘야겠지. 만나주겠지 이제는. 아, 그 유종 왜 혼자 오라는 거야 도대체. 아, 나타나는구나. 나타나. 어어어? 어? 어? Oh, you did come. And 야. Just as I asked. The most 야. Poisonous.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니, 내가 너를 살려준 거 아니냐? 아니 그 안개 걷어준 거 나잖아. 거의 새벽 내내 고생해서 그 곰 잡아줬구만. 그 신전에. 안개를 만들어내던 그 오염된 거기서 곰 잡고 안개도 걷게 했는데 얘 왜 이래. 아, 야, 나 혼자서 어떻게 이겨 이거를. 결국 네 왔구나. 혼자 왔구나. 내가 요청한 대로. 가장 밝은 꽃이 가장 화려한 꽃이 가장 많은 독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는 몰랐냐 라고 비꼬네. 야, 그건 그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건 신뢰를. 화려한 꽃에 독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적어도 내가 너를 구해줬잖냐. 결국 그게 매복이었군. 도대체 근데 넌 나를 왜 죽게 나를 내가 죽는 걸 원하는지 말이나 좀 들어보자.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도 너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해봐야 넌 이해 못할 테고 네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스톨런 랜드는 누구의 것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것으로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 잠깐만. 죽거나 도망가라고? 어떻게 도망가는데? 야, 하이드라랑 만티코어랑 곰이랑 아울베어야 그것도. 이걸 뭐 어떻게 해? 도망갈 방법 있나? 아니 요정은 지가 1대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왜 죽인다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줬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뒤로 와보자. 어? 에슬레틱. 아 여기로 도망갈 수 있나? 아! 아 이런 실패! 야!
그걸 또 실패하면 어떡해. 이 죽느냐 사냐 순간에. 야. 아. 아니 죽을 듯 말 듯 올라가야지. 아니 그걸 못 올라가네 지금. 밑에서 지금 히드라가 덤비고 있는데. 야 제발 올라가 케이. 아니 케이 일어나주. 아 참. 다시. 됐다 됐다. 아 이건 또 뭐야 레드캐. 아 이거 맨 요정 같은 애가 낯들고 나타나네. 아 이거 어디로 도망가지? 이쪽 밑 이쪽으로? 아니 무슨 왜 함정이야? 아, 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한 번에 올라가서 좀 한 번에.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나타나네 오른쪽에서. 아 이 자식 싸워야 되나? 너 좀 싸우니? 와 찌르기 데미지에는 면역이네. 데미지 리덕션을 보니까 0 데미지 들어가네. 전기 충격 데미지만 좀 들어가고. 아니 근데 에너지 15 데미지 넣었는데 저거밖에 안 따라? 게다가 힐을 하네 스스로. 3포인트. 갈 때가 들어도 아이템은 죽. 아 이쪽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쟤는 못 이겨 못 이겨 싸우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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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여기 늑대 옛날에 와서 죽여놓기 참 잘했네. 안 그래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우 그래도 옛날에 저기서 늑대를 이쪽 밑에 있는 걸 죽여놓은 게 큰 도움이 됐네. 서바이브 살아남았다. 이쪽에 마녀의 오두막이 있는데 여기에 마녀가 무슨 아이를 납치갔다라고도 들었고 또 마녀한테 우리 무슨 책이 하나 하고 책이 하나 있다고 했어. 그 책을 구할 겸. 오픈 더워. 뭔가 수상한 집이군. 허수아비도 하나 보이고. 오리지널 씬2에 있던 그 허수아비가 생각나는데. 작은 조약돌을 창문 속 창문으로 던져본다. 하! 너무 세게 던졌다. 안에서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러네. 얘가 지금 공포를 지금 걸었나? 윌세이브를 하는 거니까. 페일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건가? 아 발걸이 묶였네. 제설 말고는 다. 아 뒤에서 웬 마녀도 지금 등장하는데? 미러 이미지까지 썼어? 아직도 지금 발걸음이 묶여서 못 싸우고 있네. 발걸음만 묶인 게 아니라 아예 동작이 다 묶였는데 아예 어떤 동작도 못하고 있네. 제설 말고. 아 이런. 발레리 뛰어. 옥타비아 죽고. 아 여전히 공격이 안 되네. 아 꼼짝을 못하겠네. 마녀 자체는 그렇게 센애 같진 않은데. 아 아 꼼짝을 못하겠잖아. 아 그래도 마녀는 죽였다 신기하게도. 야 이제 좀 움직여봐. 아직도 희망이 있어. 아 움직인다. 아우 하 덱스 15. 아 이제는 이제 마녀가 이렇게 나오네. 아까랑 다르게 덱스 체크를 성공하니까. 난 여기서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다. 너 혹시 본 적 있냐?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난 아니니까. 페이드 퍼셉션 체크. 아하 퍼셉션 체크 실패해서 얘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 아하 요거를 세 가지 번들을 갖고 오면 나에게 갖고 와라. 머드바울에 가서 그거를 열 개를 가져오면은 뭐래? 얘기를 해주겠다. 얘가 거짓말하는지 사실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 퍼셉션 체크에 실패하니까 알 수가 없네.
와, 이겼나? 와. 와. 진짜. 어떻게 이겼지? 열심히 소환수 불러놔서 둘러싸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이겼네. 잘했다. 이쪽으로 불러와. 불러와. 하! 자식들. 그것도 아니구만? 늑대도 소환한다. 옥타비아, 놀지 말고. 정령, 소환. 육겜미 뭐라? 게라도 프로 게라도. 와 자식 진짜 세네. 와 아직도 안 죽었어 너? 야 죽어라 아주. 아, 굉장한 녀석이네. 괜찮아, 이제 곧 죽을 거야. 설마. 안 돼. 야, 매직 미사일, 매직 미사일. 도망가자. 아이, 매직 미사일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렸어? 우와 이겼다! 우와! 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매직 미사일이 0.1초 빨랐다 0.1초. 하. 야 얘네들은 뭐 그렇게 어려웠는데 경험치 고작 67 주고 뭐 주는 것도 하나도 없네. 나쁜 놈들. 세긴 되게 셌는데 뭐 아이템 하나 주는 것도 없고 경험치는 딸랑 67 주는. 와우, 아, 여기서 다시 또 소환해. 와, 아미리 벌써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아하하하, 순식간에 다 녹네. 와, 그 많은 소환수가 순식간에 이렇게 다 녹아. 한 명도 못 잡았는데. 와, 결국 한 명도 못 잡는구나. 어렵다, 그래도 K가 데미지를 많이 가해줘서 한 명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마리 정도 안 되겠구나. 와 무지하게 세다. 와, 한 마리 잡아봤다, 한 마리. 아, 한 마리 잡아봤다. 한 마리 잡아봤으면 됐잖아?
공포가 먹히네, 공포가. 공포가 둘에게 먹히면. 그러면은, 공포를 좀 많이 메모라이즈 해놓으면, 아주 많은 시도를 하면 운 좋게 한 번은 있을지도 혹시 모르. 그런, 그 정도 수준. 아, 통수요정은 도망쳤어요. 그거는 아예 깰 방법이 없는. 그냥 아예 이벤트 자체가 도망치라고 만들어놓은 이벤트 같더라고요. 그래, 스켈레톤 챔피언들은 저 브레스에, 독브레스에 다 이민이네.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하면은, 저런 애 잡을 때는 궁수가 짱일 텐데, 아마. 근데 뭐, 궁수는 없으니까. 스켈레톤은 이민이라는 거. 하! 와, 해골 군단으로 이겼다, 해골 군단으로. 이거 무슨, 반지의 제왕 3탄에서 해골이 그, 배에서 뛰어내려온 그 광경이 생각나네. 원데드들이 배에서 뛰어내려던 거. 리자드 포크 빌리지. 여기 한번 들어볼까? 요것이 바로 리자드 포크 킹 베스켓이네. 왕 베스켓. 야, 들어봐 추장. 내가 먼저 너의 손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엔 다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꼬리를 자를게. 그 다음에 네 나머지 모든 부족원에 내게 똑같이 해주지. 그게 크다. 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네가 안에 있을 때 손발 꼬리가 다 잘린 채로 아직 안에 있을 때 마을 전체를 불태워주지. 그 다음에는 다음 수백 년간 여기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도록 이 땅에 소금을 뿌려버릴 거야. 들었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케이야. 이것이 바로 센 언니. 우리 혼돈하긴 케이야. 함부로 우리를 지금 도발하지 건드리지 말라고. 꿇어 자식아. 2번 베스켓은 무릎이 후덜덜 떨리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너희 젊은 소년, 너희 어린아이는 스피릿 허트, 영혼의 오두막에 있다. 그는 쉰 목소리를 말했다. 만약에 그레이트 앤시스터, 위대한 선조가 허락한다면 너는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자식 쫄았네. 하도 무섭게 얘기하니까. 그래, 가자. 여기가 바로 스피릿 헛인데 들어가 봐야겠어. 아이 있다, 아이. 아, 얘가 바로 우리가 찾아온 그 아이네. 어? 그레일 앤세스터, 위대한 손조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필멸자들아. 내가 너희를 처벌하리다. 아니, 위대한 앤세스터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얘가 지금 위대한 앤세스터야? 요 꼬마 아이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냐? 아, 소년에게 지금 악령이 씌인 게 아니라 소년 옆에 서 있는 것 같다. 소년 곁에. 근데 보이지, 투명화된 채로 보이지 않는 채로 텔레파시 원격으로 지금 소년을 조종하는 것 같다. 소년에게 악령이 씌인 상태가 아니라 소년 옆에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로 서 있나 보네. 나는 타고난 뭐 미식가이다. 그래서 때때로 달콤하고 뭔가 더 부드러운 걸 원한다. 이 아이의 공포가 그런 즐거운 디저트가 되어준다? 야, 그 아이를 당장 풀어주지 못할까? 너에게서 어떤 추가적인 제안을 받기 전까지는 소년을 놓아줄 계획이 없었다? 근데 너가 추장 앞에서 한 이야기가 내 기대를 넘어섰다. 내가 그 추장의 손발과 꼬리를 잘라버리고 리자들 다 자르고 여기를 불태우고 소금 뿌려버리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나 보지. 그토록 원초적인 깊은 공포를 맛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었다.
내가 추장 앞에서 손발 다 잘라버리고 속옷 불어버린다 그랬더니 그때 추장이 무릎을 후들후들 떨었는데 그때 추장이 느꼈던 원초적 공포를 얘가 맛보고서는 야, 이렇게 정말 이런 끝내주는 맛은 오랜만에 이렇게 느꼈나 보군. 아, 그 맛이 너무 좋았던 나머지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그냥 소년을 나에게 넘겨주는 것 같은데? A pleasure doing business with you. 너랑 만나서 즐거웠다. 너랑 엮여서 그동안 즐거웠다 이러네. 내가 추장 앞에서 하도 오금을 지리게 만들었더니 여기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네. 아이를 되게 간단하게 구했네. 야호! 우리는 악령에게서 소녀를 구했다. 이제 얘를 부모에게 보내는 일만 남았네, 이 소녀를. Thank you, good people. I gotta run to my mind now. 고마워요. 엄마에게 갈게요. 그래, 잘 가라. 야, 우리 K입에 묻은 고추 참치가 이런 나비 효과를 또 일으킬지 이렇게 또 몰랐네요. 요 입에 묻은 고추 참치 덕분에 우리 리자드 추장에게 네 다리, 손발, 다리, 꼬리까지 다 잘라버리고 네 동족 다 잘라버리고 여기 다 불태운 다음에 소금 뿌려버린다가 먹혔고 덕분에 걔가 오금이 절어서 후두후두 떨었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공포를 느끼고 원초적 공포를 느끼고 거의 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를 느꼈고 그리고 악령은 그 공포를 냠냠 맛있게 먹어치우고 야, 이 맛이야. 이거는 230만 년 만에 맛보는 공포의 맛이야 이러고 너무 흡족한 나머지 나에게 그냥 아이를 돌려줘 버렸어. 너무 끝내준 쾌락을 느껴갖고 고향의 맛을 느낀다는데 고향의 맛을 첫 번째 세계 야망과 공포와 마치 쿠툴로가 지배하던 르리에가 지배하던 그런 세상과 비슷하게 공포와 경악만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더 느꼈던 수백만 년 전에 그 원초적 공포를 새삼 맛봤나 봐. 고향의 맛을 느끼고는 그냥 아이를 보내줘 버렸어. 크, 이 맛이구나. 너무나 고맙다 이러면서. 일단 머드바울을 먼저 가봐야겠는걸? 울프래요. 울프. 아, 뒤에서 도네. 옥타비아가 지금 위험한데? 아, 이쪽에서 도네. 아하하. 옥타비아가 이러면 위험한데. 와, 무지하게 많이 오는구만. 쪽수로 상대하겠다, 이건가? 아, 하지만 쪽수가 많아봐야 소용없다. 소용없어. 우리가 더 강하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알파이프 나타나네. 본 게임이다 이거냐? 발레리와 아, 저쪽에도 나타나는구나. 이제 좀 쉽다 했더니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와하! 하나 남았다! 와우! 야, 저번에는 알파울프에서 벌벌 겼는데 알파울프 정도는 이길 수 있네. 여전히 곰은 문제지만 아울베어는 문제지만 울프 정도는 쪽수로 밀어붙여도 이길 수 있다. 고기는 너무 무거워갖고 일단은 그냥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머드바울에서 우리 그 마녀가 뭘 갖고 와달라고 했는데 마녀는 확실히 범인이 아니었네. 소년을
납치했다. 머드바울 앞에 뭐가 있으려나? 어? 바로 포티투트 세이브가 뜨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아 아 뭔가 심상치 않군. 그냥 제가 근처에 슬쩍 왔는데도 포티투트 세이브가 뜨는 거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쟤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녀석을 어떻게 상대할지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은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